안녕하십니까.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오늘 참 이 안타까운 또 이 일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식사를 도중에 끊고 올 정도로 급하게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막말 정치, 막말 발언에 대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앞서 먼저 참석하신 의원님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정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준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영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정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정복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장경태 의원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자유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자유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입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글은 우리 당 고민정 의원의 인격을 짓밟고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치는 가벼운 게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로서의 품격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몰상식한 발언을 거리낌없이 내뱉는 것을 보니 심히 실망스럽습니다. 상식선에서 할 말과 못할 말이라도 가릴 수 있는 분별력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반성의 여지가 있다면 의원직에서 스스로 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도덕 불감증 국회의원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심 판결이 기다리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재정 의원님의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기저기 정치권의 막말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만은 특정 상황에서 돌발적 발언이어도 그 책임이 무거울진데 사실상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조수진 의원의 이러한 의식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선 의원들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모두들 그리고 또 국민 모두도 모욕감을 느꼈던 발언입니다. 그리고 여성 정치인으로서 스스로 우리 여성 정치의 주체성을 이토록 민망하게 만들고 이토록 모욕 준 조수진 의원에게 저희 역시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들도 같은 마음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여성 정치의 여러 가지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 국민 여러분께서 애써오신 모든 시간들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 자체가 주는 여러 가지 인식의 저변에는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인식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누구 할 것 없이 그리고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조수진 의원은 당사자에게 그리고 또 국민께 사과해야 됩니다. 사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마땅한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은 의원직에서 사퇴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막말 정치 규탄 기자회견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여성 동료 의원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막말을 뱉었다. 정치적 공방이 오고 가는 국회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듣도 보도 못한 저질스러운 망언이다. 조수진 의원이 그간 품격에 비춰보았을 때 스스로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동료 여성 의원의 인격을 짓밟고 명백한 성희롱을 자행하는 모습에 참담할 뿐이다. 조수진 의원의 막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심히 의심스러운 바 스스로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같은 당 의원들처럼 꼬리 자르기식 탈당으로 회피할 생각은 하지 말고 의원직 사퇴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조수진 의원은 기자 시절 정치인의 막말 논란에 대해 공격을 해도 격조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천박하기 짝이 없다. 바닥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조수진 의원의 이 비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드린다. 이제 더야 조수진 의원께 격조를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지나친 기대이며 허상이란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조수진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의원들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계획임을 밝힌다. 또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막말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조수진 의원의 막말처럼 저질 망언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곳에 계신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32명이 연명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매우 짧은 시간에 서명을 받았지만 더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동참 의사를 밝히고 계시고 또 연명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들은 차후에 저희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